첫 번째 경기가 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미드급 경기로 시작이 될 텐데요. 김도윤 선수와 김상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먼저 김도윤 선수입니다. 타격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30살 골든보이집 소속입니다. 상당한 장신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김도윤과 상대를 하게 되는 선수입니다. 김상호 선수가 입장을 하겠습니다. 역시 뭐 185cm의 좋은 신장을 또 가지고 있는 김상호 선수입니다. 1라운드. 네, 검정석 트렁크의 그 사스포 포지션이 바로 김상호 선수가 되겠고요. 그렇죠. 자, 차분한 경기 초반이에요. 일단 로킥 차보는 김상호. 아, 왼손. 아, 예. 기습적인 타이밍이었어요. 자, 앞서 왼손 찔러주는 거 좋고요. 네. 자, 초반에 왼손 훅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던져봤었는데 그 이후에 자, 쭉 뻗으면서 거리 재봤고 지금 들어왔던 왼손 좋았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또 짧게 하나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호 선수가 네. 달려들었습니다. 네, 부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이트! 자, 잘 흘려내면서 김상호 선수 계속해서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자, 김상호 선수가 오른발 로우킥 찰 때 김도윤 선수가 오른손 네. 크게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카운터로 자, 그 본인들이 쓰려고 하는 방향 그리고 또한 시청자들 이런 것도 이미 어느 정도 찾았고요.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킥 올라가 봤습니다. 김도윤. 자, 1라운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초 사인이 이미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1라운드가 정리가 됐습니다. 천천히 다가옵니다. 자, 달려드는 김상호. 하이킥 올라갑니다. 김도윤. 네, 오른발 크게 한번 날려봤고요. 김상호 선수도 공격이었던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반을 올라갔고요. 길게 한번 뻗어봤고요. 김도윤. 하이킥. 가는 바깥쪽. 올려칩니다. 어퍼컷. 자, 들어옵니다. 자, 김상호. 양타 공격이에요. 자, 일단 잘 피하고 브레이크. 있습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자, 다시 붙습니다. 네, 핀 날린 이후에 자, 근접 좀 나오면서 클리치 네. 나오니까 일단은 좋고요. 두 선수 모두 이제 처한 입장이 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네, 오우! 자, 올려칩니다. 다시 한번 들어오는 김상호. 자, 지금 약간 밀리는데요, 김도윤. 자, 위기 상황 일단 벗어납니다. 다시 라이트, 반격을 시도하는 김도윤의 주먹. 지금 주먹들이 굉장히 큰 주먹들만 예, 예. 나오고 있어요. 이제 큰 것도 한 번씩 노려보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2라운드에서는. 네, 2라운드 중반 이후 김도현 선수의 공격이 초반으로 네.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자, 10초 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들어오는 김상호. 자, 이 김도현과 김상호 마지막 라운드. 이렇게 스텝을 뛰고 있는 두 선수예요. 왼손 살짝 네. 던져주고 오른손으로 이제 마무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길게 킥 하나 뽑아줍니다. 자, 들어왔는데요. 다시 빠지는 김도윤. 자, 김상호 이제 봅니다. 들어옵니다. 김상호. 자, 안타전. 자,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몸이 돌고 있습니다. 김도윤 선수 머리를 재고 여러가지 쏘는 스타일인데요. 자, 들어오는데요. 김상호. 다시 라이트. 자, 흘려내면서 자세를 살짝 바꿨습니다. 오른쪽 반칙입니다. 오른발 카운터로 같이 날려봤죠. 어퍼컷! 아, 지금은 들어왔는데요. 자, 살짝 흘려내면서 충격을 좀 완화했습니다. 라이트! 오른손 크게 날려봤고요. 네. 자, 10초 사인이 나자 김상호 선수가 적극성을 보이는데요. 다시 왼손! 자, 들어옵니다. 아, 여기서 떨어져서 라이트! 김도윤! 자, 연장 라운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도윤과 김상호. 자, 바디킥. 예. 네. 자, 이번 연장 라운드에서는 오른발 바디킥과 그다음에 인사이드 로우킥을 차주면서 원래 저 상태에서 이제 계속 빠져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잘 끊어줬죠. 네. 자, 지금은 밖에서 차봤는데요. 다시 들어오는 김상호 선수입니다. 킥에 두 선수 모두 힘이, 특히 김상호 선수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연장 라운드도 이제 초 단위 시간에 들어오는데요. 자, 페이크 모션 이후에 들어옵니다. 김상호. 계속 지금 뭐 이제 잃을 것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네. 좀 네. 김상호 선수가 크게 외치면서
지금 사실 연장 라운드고 지금 또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오!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김도윤 선수가 원투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김도윤 선수의 파이팅! 그렇죠. 오른손도 잘 꽂혔고요. 네. 10초 사인이 났습니다. 김도윤. 자, 지금 손맛을 한번 봤거든요. 좀 그렇죠. 김선수도 지금 본인도 미안함을 좀 어필하고 있죠. 네. 지금 불필요한 좀 블로그 하나 나왔고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배심 이정수 10대9 블루 3대0으로 블루커 김도윤 선수의 김도윤 선수가 승리입니다. 심판 정일치 판정 승을 거두었습니다. 3대0 승입니다. 네. 네.